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며칠간 우리 사회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얘기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가서요. 모니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하면 국내를 대표하는 오픈 마켓입니다. 여기 MAU라고요. 월간 액티브 활성 사용자 수 추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이 해당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실제 거래를 하는 액티브 유저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이 위메프고요. 검은색이 티몬인데 실제 활성 사용자가 800만, 700만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오픈마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마켓이 무엇이냐? 개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자면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 공장에서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플랫폼 업체가 마켓플레이스, 장터만 열어주고 그 장터 내에 개인이나 기업 판매자들이 셀러라고 하는데요. 그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장터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 오픈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물건을 판매하는 대가를 수수료로 챙기고요. 그 판매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거래하며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수익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의 그 정산 지연 사태는 마켓플레이스 장터를 열어준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그 제품 가격을 제품을 판매액을 본인이 들고 있다가 사실 판매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제때 넘겨주지 않아서 판매자한테 제대로 수익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러들 판매자들은 약속된 날짜에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제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은 환불이나 취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여행 상품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는 특히 여행 상품, 여행사들과 같이 제휴해서 많은 여행 상품을 굉장히 싸게 판매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 소비자들은 여행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돈을 치르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해당 여행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가구, 인테리어 여러 분야에 지금 이런 그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MAU를 나타낸 건데요. 월 그 결제 추정액만 보면 한 달에 지금 티몬 같은 경우가 8,400억, 위메프 같은 경우가 3,100억, 두 플랫폼을 합치면 1조 1,500억 정도의 제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티몬 위메프의 정상 구조를 보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인데요. 저 아라비아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비자는 이 오픈마켓인 티몬에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결제를 합니다. 1번이죠.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티몬이 결제액을 보관하고 있죠. 2-1이고요. 현금은 자기들이 보관하면서 구매 정보를 셀러, 판매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해 주겠죠. 소비자에게 3번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이후에 구매 확정을 하게 됩니다.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면 월말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티몬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셀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티몬 같은 경우는 40일 이내고요. 위메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서 77일 이내에 대금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갭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로부터는 바로 현금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실제 판매자 셀러에게는 40일 또는 77일 이후에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티몬이 그 판매한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진 거는 위메프에서 터졌고요. 이달 초 8일이었습니다. 8일부터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판매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실제 셀러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위메프에 더 이상 물건을 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메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문제지 돈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다. 전산 시스템만 복구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돈이 계속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17일이었죠. 지난 17일에 위메프는 판매자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셀러들에게는 10%, 연 10%의 지연 이자를 주겠다라는 인센티브, 당근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위메프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했겠죠.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문제는 이 사태가 위메프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사인 팀원까지도 확산됐다는 겁니다. 바로 22일이었습니다. 22일부터 팀원도 판매자들한테 판매액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급기야 24일, 이틀 전이었죠. 24일에는 팀원, 위메프 두 곳 모두 이 판매자들한테 전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까지 퍼졌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행 상품을 판매했던 여행사들은 24일부터 전격적으로 판매 중단 사태를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는 티몬 캐시를 환전해 주지 않는 현금으로 바꿔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중단 결정을 했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완전히 거래 중단이 이루어졌고 현대, 롯데, GS 같은 대형 유통사들도 더 이상 티몬과 위메프에 물건을 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판매 중단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실제 티몬과 유메프가 결제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40일에서 77일 후에 판매 대금을 주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이 사이에 많은 기간을 현금 없이 물건을 계속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은행이라든지 SCJ은행이 이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선정산 대출이라는 걸 판매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국민은행하고 SCJ은행이 이 판매자들에게 선정산 대출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더 이상 현금이 없어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을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큐텐을 만든 큐텐을 설립자,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구영배 씨라는 분입니다. 1966년생이고요. 50대 중후반 정도 된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유명한 전설로 통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저분은 인터파크라는 회사 다 아시죠? 지금은 여러 회사로 분리돼 있는데 인터파크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창립 멤버 여러 명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다가 사내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구스닥이라는 업체를 본인이 회사 내에 만들었다가 그 회사를 갖고 분사를 합니다.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만든 이름을 바꾼 회사가 바로 지마켓입니다. 지마켓이 굉장히 승승장구했거든요. 지금 지마켓은 신세계 그룹에 팔려 있는데요.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점유율이 11.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오픈마켓인데요. 지마켓을 독립해서 나가서 그 지마켓은 나스닥에 상장시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거금을 만졌고요. 지마켓을 미국 오픈마켓인 오픈마켓 1위 업체죠. 이베이에 매각하는 그런 어떤 그 전설을 썼고요. 그러면서 그 매각을 하면서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한국 업체를 미국 업체가 사갔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동일한 이커머스 업종으로 10년간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떤 협약을 뒤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영배 씨는 한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못하니까 2010년도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싱가포르에서 큐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큐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다시 한번 목돈을 잡겠다,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지마켓의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쿠팡 같은 업체가 미국 뉴욕 증시에 가서 큰 돈을 만지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이 큐텐을
미국 증시에 다시 한번 상장시켜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큰 어떤 밸류를 못 받다 보니까 본인은 자회사로 또 Q익스프레스라는 Q10익스프레스라는 물류회사를 만듭니다.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그 물류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물류업체는 큰 어떤 유통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Q10 하나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이커머스 업체를 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의 모든 택배 물량을 Q10 익스프레스에 넘기겠다. 그래서 Q10 익스프레스의 매출을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2022년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 자본 잠식 상태였던 티몬을 인수했고요. 작년에 인터파크 커머스, 인터파크의 쇼핑 부분입니다. 별도로 인수했고요. 또 위메프를 인수했고 올 들어서는 위시라는 미국의 템으로 불리는 글로벌 그 오픈마켓 플랫폼인데요. 위시를 인수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AK몰을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를 한꺼번에 M&A 하면서 회사 덩치를 가파르게 키웠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를 덩치를 막 키웠는데 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느냐. 그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티몬을 인수하면서 윈메프를 인수하면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나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인 Q10 익스프레스 지분이랑 서로 스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없이 많은 업체들을 인수했는데 한 업체, 티몬, 윈메프가 부실해지니까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아서 Q10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그런 어떤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부터 티몬, 위메프는 현금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결손금이 두 회사 합쳐서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회사, 재무적으로 취약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판매 대금을 계속 끌어다가 부족한 유동성을 메워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부 로펌들은 지금 벌써 셀러, 티몬 위메프의 셀러들, 판매사들한테 이런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몬 위메프가 도산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라. 그래야 나중에 도산 이후에 자산 일정 부분 받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시장 내에서는 벌써 이 Q10 그룹 전체가 굉장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소문이 올 초부터 나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위기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Q10 그룹은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 모래 위에 큰 공든탑을 쌓은 건데요. Q10 그룹이 무너질 경우에 Q10 그룹에 판매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6만여 셀러들이 판매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티몬 위메프로부터 판매한 대금들을 다 받지 못하면서 한꺼번에 연쇄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Q10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던 구영배 대표가 지금 며칠 전에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지금 Q10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현장에 6명의 검사관을 파견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미정산 금액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총 491개의 셀러들 판매사들에게 지금 티몬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액이 369억 원이고요. 향후에 추가로 발생할 미정산액이 총 1,700억에 이른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규모가 가히 크고요.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기억을 3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머지포인트 사태라는 일이 생각나실 텐데요. 2021년도였습니다. 머지포인트라는 회사가 편의점, 음식점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많이 판매했고요. 그 판매한 상품권 대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돌려막기를 해서 계속 눈덩이처럼 손실을 키웠는데요. 나중에 그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750억, 제휴를 맺은 회사로부터 250억, 총 1,000억 원의 어떤 그 손실을 입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정부가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습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했고요. 오는 9월에 지금 9월 15일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시행되기 두 달 전에 지금 또 한 번 머지포인트와 같은 티몬 UMF 사태가 다시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말씀드린 정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선불로 충전한 돈, 미리 판매한 돈은 의무적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해당 판매 플랫폼들이 마음대로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지급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을 뒀는데 안타깝게도 티몬 UMF가 법 시행 두 달 전에 비슷한 일을 또 터뜨리고 말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책임론이 굉장히 불거졌고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던 2011년 이후 지금까지 3년간 뭘 했느냐라는 책임론이 불거졌고요.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금감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원장이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지금 그 늦었지만 뒷북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어제 대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대책이 대부분 정부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금감원은 이랬습니다. 카드사들을 소집해가지고요. 지금 카드사가 취소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취소를 환불을 해주고 니들이 그 돌려받지 못한 돈은 나중에 Q10에서 정산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Q10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먼저 취소 환불을 다 해주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카드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카드사와 판매사 중간에 또 놓여있는 피지사에게 그 책임을 또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형태로 지금 정부 대책이 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어제 여행사들을 불러가지고 여행사들이 티몬 UMF에서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여름 여행을 떠나야 되는 휴가철 여행을 떠나야 되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여행 상품을 판매했던 그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이런 당부를 받다 보니까 요청을 받다 보니까 여행 상품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지 못하고 판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부실의 책임들이 여행사, 피지업체, 신용카드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오늘 부랴부랴 정부가 직접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 이런 셀러들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티몬 UMF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근 한 사흘간 여행주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장돼 있는 여기 그 모두 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흘간 한 6% 이상 주가가 빠졌는데요. 지금 문제는 티몬 UMF에 물려 있는 미수금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 80억. 모두투어 같은 경우 75억, 대부분 여행사들이 60억에서 80억 정도의 미수금이, 미정상 금액이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티몬 UMF, Q10그룹이 자금 조달 방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이 손실을 여행사들이 다 떠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여행주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분간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여행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피지업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지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사와 판매사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취소 환불에 대한 책임이 피지사에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피지사는 페이코를 운영하고 있는 NHN KCP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며칠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신용카드사에게 취소 환불을 다 해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카드사들은
피지 업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취소 환불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실제 티몬 UMF에서 카드를 통해서 할부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할부 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용카드사들이 취소 환불을 해주고 구상권을 이 피지 업체에 청구하게 됩니다. 피지 업체는 결국 돈을 돌려줘야 되고 나중에 피지 업체는 이 티몬 UMF에서 UMF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티몬 UMF가 지급 불능일 경우 그 손실을 다 피지 업체가 떠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마켓 얘긴데요. 자, 그렇다면 모든 관련주들이 다 주가가 하락할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런 종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오픈마켓 업체인데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전체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 속에서도 네이버 주가는 3.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는데 뭐냐? 지금 저기 있는 티몬 UMF로부터 거래량이 네이버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그 취소 불능 사태, 환불 불능 사태를 경험하면서 티몬 UMF에서 아무리 할인 폭이 크더라도 안전한 네이버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연 결제 기준으로 2조에서 3조 정도가 티몬 UMF에서 네이버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네이버 쇼핑이 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가 약세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 티몬 UMF 사태 이후에 네이버 주가가 조금 좀 조명될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번 티몬 UMF 사태의 호재, 악재 종목군들은 이 사태가 어떻게 빠르게 진정되느냐, 안정되느냐를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